콘덴서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게 아니고 직렬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따져 보십시오. 얘가 C1, C2입니다. 이 경우와 이때 요 경우, 자, 우선 얘는 전달함수가 뭐예요?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전달함수. C1 플러스 C2의 C1 곱하기 전체 전하 V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콘덴서는 전압이 반 비례 분배합니다. 이거의 전달함수는 IS분의 VS, IS분의 VS.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실력이요. 조금 형태가 배웠던 겁니다. 형태를 달리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자, 원래 그림은 얘입니다. 전압 VT를 인가했습니다. 흐르는 전류 IT입니다. 전류의 B를 찾아라. 그럼 얘는 뭐예요? I1T고 얘는 I2T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교재 문제만 풀 것 같으면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영상 보세요. 나는 그런 수업 안 합니다. 진도에 밀리고 알아듣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내용 설명을 충실히 가져와서 같이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전체 전류 I는 I1의 T 플러스 I2T입니다. 자, 여기 걸리는 절점 전압이 다 뭐예요? VT입니다. 그렇다면 C1DT분의 DV, C2DT분의 DV입니다. S함수로 고치면 SC1VS, SC2VS입니다.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나오면 전류분의 전압 VS는 S 묶어내면 S의 C1 플러스 C2분의 1의 값이 전달함수입니다. 그런데 객관식 시험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풀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풀이 방법입니다. 전달함수가 뭐예요? 여기서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임피던스를 물었네. 임피던스를 무슨 함수로 고치면 됩니까? S함수로 고쳐주면 되지요. 정전 용량 두 개 병렬 연결이면 합성 전정 용량은 C1 플러스 C2분의 1이죠. C1분의 C2인데 원래 정전 용량의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죠. 그 C가 바로 얘입니다. 바로 풀면 답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걸 알아야 돼요. 배율기, 분류기. 우진이, 배율기가 뭐냐? 아주 배운 지 오래됐지. 한 3시간 지났잖아. 12시에 배웠는데. 배율기는 뭐예요?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코자 기존의 전압계 병렬로
직렬로 전압계를 연결해 줘.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바로 내율기입니다. 단지 그게 무슨 소자가 아닌 저항 소자가 아닌 정전 용량계로 만들어진 배율기입니다. 만약에 얘가 저항이라면 이 전압이 여기에 9배 더 걸리도록 하라. 그러면 이 저항은 이 저항의 몇 배입니까? 9배입니다. 근데 지금 정전 용량이니까 반비례 분배되니까 9분의 1이 돼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C2는 9분의 1, C1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저항계가 전압계가 내부저항이 500옴짜리입니다. 이때 여기 전압의 측정 한계가 1000볼트입니다. 그런데 뭔지는 모르는 분류기를 달아서 배율기를 달아서 이 전압을 5000볼트로 측정하고자 한다. 55mm 때 1000볼트가 측정됐는데 5000볼트를 측정하려면 달리는 전압계가 분담해야 할 전압은 4000볼트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몇 배? 4배입니다. 2000옴을 달아야 5000볼트가 측정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분류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기존의 전류계와 병렬로 전류계를 연결합니다. 자. 1번 해석됐습니다.